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등 여러 순회에게 권한을 양도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사망했다, 코마로 누웠다, 아니다, 김정은은 건재한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기라 등등의 추측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이 제한돼도 정식적으로 헌법에 김정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 변화는 제한적일 겁니다.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김정은은 여전히 권력을 확고하게 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독재자는 대부분 워커홀릭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지도자 스탈린은 워커홀릭으로 국정 운영에 가장 세세한 일까지 자기가 도맡아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은퇴도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런 시점에도 계속해서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은 냉담한 태도로 일관했고, 때로는 오히려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 면박만 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만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거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북한 정부는 이대로가 행복하기에, 앞으로 당분간은 남한 입장에서 바라는 대북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 시간은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남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대북주, 방산주 주가 추이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 정권은 권력 구조의 특징상 지배 체계가 상당히 공고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못 산다고 해서 동유럽처럼 금방 봉기해서 망할 거라 기대하면 비현실적입니다. 북한 정권의 권력이 공고한 이유는 일제 파시즘 천황주의를 계승하고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 파시즘주의는 국민 내면에서부터 지배력을 끌어냅니다. 일제를 보세요. 도쿄 대공습으로 600만의 도쿄가 200만이 되고, 원폭으로 수십만이 뒤져도 국민 봉기 하나 안 일어났습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북한 권력은 철저한 정보 통제와 세뇌된 국민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다른 공산주의 정권에는 없는 황당한 3대 세습이 가능한 것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일제 천황제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황당하다고요? 북한은 반일 항일을 국시로 삼는 나라이기에 황당한 말 같지만, 북한 정치와 일제 정치의 면면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비슷함이 분명해집니다. 일제는 전통적 유교주의를 차용하여 대내적으로는 자국 국왕을 천황이라 하며 신격화하였고, 내면으로부터의 충성심을 끌어냅니다. 김씨일가를 신처럼 여기는 우상화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충성이라는 명분으로 가미카제, 반자이 어택 등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국민들에게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했었고요. 북한에서도 자연재해나 폭탄 테러가 발생할 때 김씨 일가 사진을 보존하기 위해 국민들이 극단적인 희생을 하는 특이한 모습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났다는 피해망상적인 일제의 이데올로기는 북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 났다는 적개심을 가지는 프로파간다랑 비슷합니다. 일제는 서양 침략자로부터 동아시아를 구하고 왕도 낙토를 건설해 지상 낙원을 세우자는 지상 낙원 기믹으로 동아시아를 침공했는데, 이 또한 남한을 미군으로부터 해방해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는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독립 직전에 일제는 황국 신민 교육을 하면서 조선 국민들을 세뇌합니다. 그래서 30, 40년대가 되면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도 구분을 못했을 정도인데, 충직한 일본인으로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독립 직후 국민도, 새로 집권한 남북의 지배자들도 일제의 지배가 익숙하고 편해서 일제 스타일의 정치가 지배에 활용됐고, 남북한 모두 초기에는 파시즘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띄었던 것입니다. 남한은 차라리 친일과 좌파 이력이 있는 권력자가 등장해서 집권의 명분이 후달렸기에 경제 발전에 신경 썼고, 오일 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져 경제 발전 명분이 흔들리자 국민 봉기도 일어나고 암살도 당하기도 했었지만,
김일성은 항일 이력이 있어 명분이 자신에게 있었기에 북한의 언터처블한 지도자로 등극하여 오히려 일제의 통치 방법들을 활용해 국민들을 착취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신생국가의 독립운동가가 제국주의의 착취적인 지배 방식을 활용한 잔혹한 독재자로 변질한 사례는 세계 역사상 차고 넘칩니다. 북한은 다른 공산 정권과 달리 국민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지지가 있는 정권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은 살아있는 일제 천황 체제이기 때문이죠. 북한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이렇고요.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는 역사를 보면 4만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역사상 최근 300년 만에 등장한 특수한 환경에서 등장했던 기형적인 체제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얼마 없습니다. 국가가 생겨난 이래로 지배자들은 북한처럼 천한 것들을 착취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무주공산인 북미대륙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발명되었던 건데요. 북미대륙은 사람이 거의 안 살았기 때문에 착취당하면 어디든지 도망가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메리카 식민지의 지도자들은 인센티브라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내어 성과급을 주면서 달래었고 이것이 다수의 자유민을 양산해내어 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북미대륙에 특수할 정도로 공허한 환경에서 등장했던 기형적인 체제인 겁니다. 오늘날에는 사실상 다시 등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북한을 포함한 대부분의 후진국이 독재 기득권 세력의 착취 아래서 계속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도망갈 수 있는 노예의 개념은 독일의 재통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89년 5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국경에 놓인 철조망을 철거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독 주민 천여 명이 헝가리로 여행을 가서 서독으로 망명하려는 성격을 품고 헝가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헝가리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 중이었기에 헝가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저지하기는커녕 묵인하거나 모르는 척 지원했습니다. 결국 천여 명의 동독인은 헝가리 국경 경비대의 묵인 아래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서 계속 동독 주민들이 서독 대사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동독 역시 무력 진압을 하려 했으나 민주화되어가는 소련이 막습니다. 동독 정부의 국민 통제가 무너졌고 이것이 확대되어 결국 동독 정부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통일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통영과는 달리 동서독 통일은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를 어르고 달래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동독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뤄진 겁니다.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사실 탈북을 돕는 정책이 갑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상황이 암울한 게 아래로는 GP, 위로는 만주와 연해주로 둘러싸인 만큼 위치가 고립적이며 공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동독이 민주화된 것도 헝가리가 민주화돼서 동독 국민들이 도망치는 것이 가능해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통일은 어렵습니다. 이런 모종의 이유로 북한의 급진적인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북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에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고립된 국민은 굶어주는 한이 있어도 한없이 김정은에게 충성스럽고 제재 덕분에 적대적인 콘텐츠가 있어서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으며 북한이 더 고립되어 정보 통제가 더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현재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북미 협상이 결렬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도 욕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북한 귀족들은 이미 샤넬백에 도요타를 몰고 댕기는 부자들인데 더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만약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마약 밀매를 하거나 노동자들을 쪼아서 여러 독재국가에 조각상 파리를 하면 됩니다. 괜한 개방과 교류로 북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 들통나는 그런 병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제재를 받는 상황을 가장 즐기는 주체는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도 조용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북 제재 같은 간접적인 위협 말고 직접 북한 권력의 목에 칼을 갖다 대어야 변화할 텐데 딱히 묘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카드도 민족의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이데올로기상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제재를 무시하거나 국제사회를 설득해 제재를 풀면 되지 않느냐 할 텐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가 제재를 풀어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교정하려는 데에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더 짓을 했으면 현대 국제질서의 핵심인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에서 배제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게 국제사회의 논리니까요. 애초에 제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동을 보면 계속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어달라 달래고 북한이 흥미 없어하는 교류 협력의 제안만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이 상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주에 투자하면 재미는 없을 것이란 얘기죠. 오히려 빅텍, 스페코 같은 방산주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아는 거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실제로 빅텍과 스페코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남북관계의 암울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대북 협력주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닥 오르지 않은 걸 보면 이제는 기대조차도 사치인가 봐요. 그리고 크게 본다면 김여정으로의 권력 이양 이슈가 조금 빠질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트럼프 같은 미국의 지도자가 또 등장해서 뭔가 해결해보겠다고 내 버튼이 더 크다. 김정은과 서로 자랑할 때 외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땐 북한이 2018년처럼 다시 쫄아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예정이기에 잠시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방산주 가격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뜬 소문만 나도 자주 오르는 게 빅텍입니다. 이변에 김여정 이슈가 발생하면서 김정은 사망이라던가 김평일 쿠데타 등 증권사에서 뜬 소문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23일 아침에 잠시 빅텍 주가가 치솟았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24일 오후에는 김여정 권력 이양과 관련 소식이 외국에도 전해지면서 잠깐 빅텍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전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용돈 벌이를 했는데 단타에 자신 있다면 저점에서 사두셨다가 이슈가 터질 때 파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